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리금고라는 레이드의 문이 열 거예요. 유리금고는 데스티니 시리즈의 첫 번째 레이드였어요. 이 레이드가 2014년 9월 14일에 나왔는데 한 6년 후에 우리 이 레이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수호자 몇 분들은 이 레이드를 처음으로 하고 수호자 몇 분들은 마음이 노스텔지아로 가득 차 있게 유리금고의 문턱을 다시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유리금고에 나온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무기가 나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무기의 특성을 정리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원하는 버전 얻은 후 자세한 리뷰도 해줄 거예요. 유리금고 무기는 일반적인 버전도 있고 숙련자 버전도 있어요. 전 숙련자 버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황금화 숙련자 무기처럼 이 버전으로 숙련자 개조 부품을 설치할 수 있고 스탠마다 +3 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무기를 확인해 봅시다. 운명 인도자는 이 레이드의 물리 핸켄이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무기입니다. 운명 인도자는 140 적응형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참 멋있게 생겼어요. 스탯을 봅시다. 충격 84, 사거리 51, 안정성 61, 조작성 60, 제작선 속도 51, 분량 발사수 140, 단창 10, 조준 지번 84, 그리고 반동 방향은 수직입니다. 이 무기를 회문이랑 비교해보니 거의 모든 스탯이 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특성을 확인해봅시다. 풀부어 정밀 조준 탄약과 사거리 걸작 조합은 이 무기의 사거리를 83으로 시켜요. 하지만 스탯 디버프가 별로죠? 망치 단조 강선은 스탯 디버프가 없고 사거리가 78이어서 불보어보다 더 좋아요. 저는 여기 소구경을 찾을 거예요. 안정성 버프가 저한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제일 재미있는 것은 속성이죠.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새로운 퍽이 있어요. 탄약 뇌감기는 이 무기의 탄창이 피면 적중 횟수에 기반하여 예비 탄약으로 탄창을 보충합니다. 미친 듯이 강한 PVE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1대1의 비율로 예비 탄약으로 탄창을 보충하면 이 무기를 재장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2대1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이 속성이 스나로도 드랍되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스나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런데도 이 속성의 PVE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PVE에서 다른 좋은 속성은 폭발 탄약이에요. 사거리에 버프 시켜요. 폭발의 데미지가 감성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속성으로는 광폭, 반딧불, 아니면 사회상 탄창이 PVE에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VE용을 위해 탄약 뇌감기와 반딧불을 원해요. PVP 버전으로 뭐가 좋을까요? 저는 폭발 탄약과 사회상 탄창을 찾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 무기를 빨리 얻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기로 넘어갑시다. 프레이스의 복수는 이 레이드의 저격 중입니다. 140 물리 속사 프레임이에요. 스탯이 이렇습니다. 충격 55, 사거리 41, 안정성 46, 조작성 74, 제작전 속도 67, 분량 발사수 140, 탄창 5, 조준 지원 78, 그리고 줌은 49입니다. 줌은 49이라니요. 49줌140 속사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이 무기가 더 쓸데가 없어져요. 속성은 보세요.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맞아요. 스냅샷 없어요. 빠른 무장 너프 전에는 이 무기가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PVP에서 스냅샷 없는 스나 쓸 거예요? 49줌이는 스냅샷 없는 140프레임. 잘했어요 번지. 아마도 이런 버전이 있을 때가 조금 있을 거예요. 새로운 종렬, 정밀 조준 탄약, 빠른 무장, 초단 사격, 그리고 조작성 걸작이란 말이에요. 이 특성으로는 조작성이 96입니다. 스나 조준 지원 개조 부품 2개와 스나 사용 속도 개조 부품 2개를 추가한 다음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른 스나 쓸 거예요. 계속 갑시다. 유랍의 환영은 에너지 정찰 소총입니다. 180 정밀 프레임이고요. 스탯이 이렇습니다. 충격 62, 사거리 51, 안정성 48, 조작성 50, 제작성 속도 51, 분단 발사수 180, 탄창 16, 조준 지원 65, 줌 20, 그리고 반응 방향은 수직입니다. 이번 시즌으로 새롭게 나왔던 물리 정찰 소총 브리치 배심 SR4와 한번 비교해봅시다. SR4는 거의 모든 셋이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아마 괜찮은 특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PVP에서 안 쓸 거예요. 쌀쌀 탄창이 있어둬요. 한번 PVP 버전 좋은 걸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탄약 뇌감기와 반딧불 아니면 폰내성 파괴 장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무기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무기 좋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다른 무기로 넘어갈게요. 확정 판결은 에너지 공격적 프레임 산탕총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받고 싶은 무기예요. 스탯이 이렇습니다. 충격 80, 사거리 38, 안정성 30, 조작성 45, 제자정 속도 41, 분당 발사수 55, 그리고 탄창 4개입니다. PVP에서 모두 쓰고 있는 펠벤터의 거짓말로 비교해보니 확정 판결은 스탯이 다 더 좋아요. 우리 이 무기 PVP에서 많이 모일 거예요. 특성 봅시다. 제가 원하는 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풀초크, 돌격탄창, 슬라이드 사격, 초단사격, 그리고 사거리 걸작을 찾을 거예요. 정밀 조준 탄약 대신 왜 돌격탄창을 원하냐면 저한테 분당 발사수의 버프가 사거리 버프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좋아요 이 무기. 기대합니다. 계속합시다. 시장 조치는 적응형 프레임 기관총입니다. 스탯은 이렇습니다. 충격 41, 사거리 57, 안정성 61, 조작성 48, 재장전 속도 49, 분당 발사수 450, 탄창 59, 조준 지원 72, 그리고 반동 방향은 왼쪽입니다. 저는 이런 PVE 버전을 원해요. 충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화살촉 브레이크는 반동 방향이 100으로 시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탄창으로는 부가 탄창을 찾아요. 탄창은 다른 스탯 디버프가 없이 68이 되어요. 속성은 탄약 뇌감기나 연명 그리고 반딧불을 원해요. 이 조합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해전의 복수라고 합니다. 공격적 프레임이고요. 스탯이 이렇습니다. 폭발 반경 60, 투사체 속도 81, 안정성 36, 조작성 31, 제작전 속도 64, 본능 발사수 25, 그리고 탄창이 하나 있어요. 저는 충격으로 빠른 발사를 원해요. 투사체 속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탄창으로는 합금 용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작전이 빠를수록 공격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데미지가 더 높아지죠. 속성은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추적 모듈이나 자동 장정 총집이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속성으로는 치명적인 무기, 지속되는 인삼, 그리고 집속 폭탄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조합은 추적 모듈과 지속되는 인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리 금구의 무기입니다. 이 레이드의 경의 무기도 나오는데 이 무기 얻을 때야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 무기에 대해서 아직 할 얘기가 없어서요. 유리 금구 무기 중 핸캔 그리고 샷건이 제일 좋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무기를 제일 원하세요? 우리 모두 되도록 빨리 자신이 원하는 버전을 찾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고마워요. 만약에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요. 레이드를 오늘 재밌게 하세요. 다음에 봐요.